자, 봅시다. 집합의 뜻과 표현이 나왔지? 자, 집합의 뜻과 표현, 말 그대로 뜻이에요, 뜻. 뜻을 알아야 돼. 자, 집합이란 게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해서, 얘한테 물었거나, 얘한테 물었거나, 얘한테 물었거나, 저쪽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애들한테 물었다 쳐도, 쳐도 다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각자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를 뽑아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 그럼 좋아하는 거 나는 양식이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일식이 싫을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주관성이 띄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누가 봐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반에 몸무게가 50kg 이상, 80kg 이하인 학생.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몸무게를 서로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는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건 되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의 모임이지만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명확히 딱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아놨다. 그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집합이라 한다. 실제적으로 집합의 뜻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집합이라는 단어도 이런 뜻이잖아. 맞죠? 자, 1분단 집합이라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때 그 각각의 대상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해요. 원소. 알겠니?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어떠한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안에 이루고 있는 애들, 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됐어? 그럼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는 이렇게 나와요. A가 집합의 원소일 때, 됐나? small a가 집합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룹 이름이죠. A라는 거에 원소일 때, 일부분일 때, A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며 기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기호는 우리 부등식 형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실제로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A가. 그러니까 우리 크기 비교를 따지면 이렇게 따는 거잖아. 맞지? 맞나? 똑같은 건데 얘는 요런 식으로 나타내요. 자, 이거는 그 원소에 대한 그 약자예요. E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걸 따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삼지창 모양 요렇게 생각합시다. 됐나요? 자, 열려 있는 쪽이 큰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고 B는 집합 A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표시해 줄때 다른 기호로 쓰는 게 아니고, 아, 원소이다에서 끄어붙여 버린대요. 이해됩니까? 표현 방법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집합 두 번째 거는 표현 방법으로 총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 내용은 그냥 뭐 들어놓으면 아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에요. 원소나열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집합 안의 원소들은 1, 2, 3, 6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게 생각해보면 이 집합들을 원소로 다 나열하기에 힘든 형태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100 이상의 자연수들의 모임.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100 101, 102, 103 계속 적어줘야 되는데 이 적을 수도 없죠. 당연히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점점점을 써서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다섯 개는 적어줘야 되잖아. 귀찮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으로 적어요. 자, 조건제시법은요, 요렇게 적습니다. 자, 이게 중괄호가 집합기호거든요, 이제. 중괄호 안에 콤마로 톡톡톡 다 적어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원소나열법 1번 형태로 적었을 때, 쌤 예로 할게요. 6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1, 2, 3, 6 해서 이렇게 중괄호 닫아주면 끝입니다. 자, 이걸 집합 A라고 했다. 만약에. 그러면 집합 A를 무슨 방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 X, 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예요. 바는 뭔 말이냐면, 긴 짝대기를 바라 하기 때문에, X, 바. X는 양의 약수들의 모임, 뭐.
그냥 육의 양이 약수라고 적어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조건제시법하고 원소나흘법하고는 시험에 대부분 다 뭐 이 세 개 다 씁니다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놈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쌤,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가 될 텐데 그 X가 뭐냐 하면 라고 나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놈은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라고 하는데 근데 그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또는 뭐 어떤 것들은 모임들은 이러한 뒤에 라인의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1, 2, 3죽인 걸 아니까요.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 또는 내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풀 거, 가장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집합, 풍선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여기에 1, 2, 3, 6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고 위치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맞죠?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을 알려주고 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고 얘를 보고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어차피 이게 첫 교시고 내용을 넣어가 너무 심오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심화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빨리 익히고 딱 그거잖아. 우리가 쌤 다음에 이 수학을 한번 더 봤을 때 맞지? 우리가 지금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 선행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 봤을 때 쌤 이거 들어봤다 맞죠? 요 정도 개념만 잡혀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정도 맞지? 자, 그러니까 너무 심화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학기 시험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심화 수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요. 유한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세할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수의 개수라고도 얘기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유한입니다. 맞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구하기 힘들 만큼 짜증나지만 끝은 있다. 그래서 유한이다. 또는 이런 거죠. 우리 반의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몸무게가 30kg 미만으로 돼 있는 학생. 자, 30kg 미만은 대부분 다 없을 겁니다. 만족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죠. 원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세할일 수는 있습니다. 0, 맞죠? 0개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가 애초에 없는 것도 뭐가 된다? 유한이 됩니다. 일단 무한이라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아까 100 이상의 자연수들의 모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무한이죠. 그래서 집합은 크게 그냥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지고요. 자, 공집합. 공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집합입니다. 그런 집합을 보고 공집합이라 하고 공집합은 유일하게 집합의 기호가 없어요. 어떤 집합이든지 집합은 A집합하면 이 안에 어떠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됐어. 자, 이렇게 나열됐으니까 이 숫자들을 집합이라고 표시해주는 이 집합기호가 중괄호거든요. 이 중괄호를 표시해줘야 돼요. 나중에 답을 적을 때 중괄호 표시 안 해줘서 감점당하거나 감점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틀린 겁니다. 됐어요? 근데 공집합만 요게 집합이지만 기호는 없어. 그러니까 표시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맞죠? 그래서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적어놓기 때문에 보통 중괄호 따위는 쓰지 않고요. 그냥 이거 하나를 보고 뭐라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라고 돼 있는데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자 여기에 NA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N은요 number 맞죠? 이거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A의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개수를 묻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문제로 따라간다면 Na는 10이 될 거예요. 왜?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정리도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B라는 집합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2, 4, 6 쭉 해서 100, 9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MB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50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다르게 해서 C는 공집합인데요. 됐나요? 그러면 NC, C를 안 하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이거는 몇 개일까요? 두 개예요. 두 개. 왜냐하면 얘는 집합이죠. 집합 이름을 주고 정리해도 되지만 이 자체의 얘를 통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갈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1, 2.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요. 시험에 많이 애들 초반에 많이 틀리는 거죠. 얘는 몇 개가 될까요? 한 개예요. 자, 애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가장 큰 겁니다. 집합갈로 안에 무슨 모양이 나오든 간에 얘들은 그냥 그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원소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보세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공집합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공집합인지 공집합 모양을 따라간 짝퉁인지 난 알 수가 없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라는 거. 한 개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안에 개수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아, 원소에 대한 내용이다. 됐어요? 그 다음 집합의 뜻 문제 한번 보자라는 건데 자, 집합의 뜻 볼게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어.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 아니 미안 쌤 잘못 읽었네.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죠. 자, 키가 작다라는 거는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요. 맞죠? 나는 190보다 작으면 키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어떨 때는 120보다 작은 게 키가 작다. 자, 이건 주관적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예쁜 학생들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이죠? 맞지?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가깝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맞죠? 그 다음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되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수의 집합에 대한 형태는 적어주는 게 맞겠죠? 5, 10, 15, 20, 25, 30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1번 안에 4가 없다 이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죠? 두 번째 안에 5가 있습니다. 5를 원소로 포함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11을 포함합니다. 없죠. 18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30을 포함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시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원소나열법이니까요. 조건제시법은요 일단 x 바라고 적었고요. 이때 x는 10의 양의 약수죠. 자, 2번 3, 6, 9, 12. 이거 딱 봐도 무슨 규칙인지 눈에 안 담았죠? 그래서 X바, X는 뭐다? 3의 배수. 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문제에서 언급한 1보다 크면서 14보다 작은 짝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조건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맞나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는 뭐였어요? 2, 4, 6, 8, 10, 12 요렇게로 끊기겠네요. 됐나요? 4번 X바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이거를 애들 많이 틀리죠. 자 왜 그러냐면 3으로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요 1부터입니다.
1부터 애들이 4부터 졌거든요. 네. 됐나요? 1부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 7, 10 얘는 참고로 무한집합이죠. 이해되겠어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집합에 대한 원소를 내가 구해보라 라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볼게요. B라는 집합 한번 봅니다. B라는 집합은 원소를 X랑 Y랑 더한 값을 원소로 가지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소는 X하고 Y값을 알아야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그 X는 어디 있었냐 하면 X는 A 집합의 원소가 된대요.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0, 1, 2겠죠. 맞나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일단 0 아니면 1 아니면 2입니다. 맞아요.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Y도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숫자래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0, 1, 2가 된다는 거죠. 맞지?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X 더하기 Y라는 놈을 정리해 보려고 하니 이 X 더하기 Y는 여기는 X값, 여기는 Y값 하나씩 골라서 더한 케이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해봅니다. 0 더하면 0, 0, 1 더하면 1, 또 2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 1인데 집합은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합에서는 똑같은 게 나오면 한 번만 적어줍니다. 그리고 집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서를 거꾸로 적든 뒤죽박죽 듣든 그것 갖고 감점을 주진 않아요. 알겠나? 당연히 순서를 뒤죽박죽 적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못 풉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풀다가 실수하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 맞춰 적어 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잘못 적혀 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은 중복됐고 2도 중복됐으니까 3이 나오겠죠? 맞죠? 또 3까지 나왔고 얼마?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쌤 여기는 이 B의 집합의 원소날법으로 정리하니까 얘는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냥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자, 쌤 얘는요, 정리하면 XY라는 놈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0, 0, 0 맞나요? 1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0, 1, 2죠? 맞나? 곱하면 2, 0, 2, 4입니까? 0, 2 있으니까 뭐만 적어주면 돼요? 4. 따라서 아, C라는 집합은 요게 원소였기 때문에 쌤 이걸 골라낸 거잖아, 맞지? 그래서 C라는 집합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 5번 봅시다. 무한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돼 있는데, 무한집합은 끝도 없이 나가는 거를 보고 무한집합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무한집합을 정리해보면, 자, 이건 조건제시법입니다. X 바 X는 4면이래. 이 말이 뭔 말이냐, 얘 원소는 X인데 이 X가 뭐냐, 3 곱하기 N을 한 거래. 그럼 N도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N값을 또 1, 2, 3, 4로 줬어요. 기껏해봤자 X의 값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 4 집어넣으면 12, 딱 4개 나오죠. 그래서 유한입니다. 2번 X 바 X는 9보다 큰 한자리 홀수예요. 자, 9보다 큰 숫자 중에서 한자리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더군다나 홀수는 더 없고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집합이에요. 됐나요? 얘는 X 바 X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래요. 자, 기하분수라 하니까 3번 정리해볼게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니까 내가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 2분의 1 되죠. 3분의 1 되죠. 4분의 1 되죠. 미친 듯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맞나요? 자기 끼워넣기 나름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101분의 1, 102분의 1 계속 나옵니다. 맞죠? 됩니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무한이에요. 3번 세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의 자연수라는 거는 뭐죠? 일단 어디부터?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이기 때문에 개수는 900개가 나옵니다. 맞나요? 개수 구하는 방법은 얘기했었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하라고. 됐나? 일단 끝까지 적으러 가면 좀 힘들겠지만, 맞죠? 하지만 셀 수는 있다. 5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 해버리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하고 뭐 사이 값이다? 1하고 2 사이 값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맞지? 자, 이게 5번인데 그러면 뭐 5번에 대한 집합으로 정리해보면 얘와 얘 사인, 그러니까 1과 2 사인 X인데 그거에 대한 뭘 구하라? 유리수를 구하라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1.1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1.12도 있고요. 또 뭐 1.15도 있고요. 또는 1.00001도 있고요. 뭐 끝도 없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집합이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되나요? 됐어요? 그렇네. 6번 봅니다. 6번 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공집합이고 NA는 0이래요. 자, 아니 미안. A가 공집합이 아니고 A에 집합이 있는데 집합 안에 원수가 몇 개 있어요? 집합 안에 원수 몇 개 있어? 안 보여요. 다시. 한 개요. 집합 안에 원수 한 개 있죠? 네. 1입니다. 얘 집합 안에 원수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두 개입니다. 집합 안에 원수 몇 개 있어? 세 개요. 3. 얘는? 두 개. 그럼 3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얘 맞는 말이네요. 네. 자, 4번 봅니다. 얘 얼만데요? 1이죠. 네. 집합 안에 원수 한 개. 얘도 집합 안에 원수 한 개야. 3하고 5를 보는 게 아니고 개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둘은 같아야 정상입니다. 얘는 얼만데요? 1. 얘는 얼만데요? 0이죠. 얘는 얼만데요? 1이고 얘는 얼마예요? 2입니다. 맞나요? 집합갈로 안에 있을 때는 개수만 세하리면 되고 공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갈로 없이 나온다 했어요. 그게 집합이라 했죠. 이해되겠어요? 형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됐나요?